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수업은 이북 음식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가리국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박소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네. 가리국 네네. 하면은 이게 갈비국인가, 네네. 어떤 음식인가 궁금하신 맞아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네네네. 같아요. 가리국이 어떤 음식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가리국은요, 다들 생소하시겠지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비탕이에요. 근데 갈비탕이 이제 이북 음식 바로 알기잖아요. 그래서 함경도 지방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갈비를 가리라고 하죠. 그래서 가리국이고요. 가리국 탕반인데 왜 탕반이냐면, 이게 원래는 또 가리국이 국 그러니까 우리가 국 같잖아요. 그냥 국이나 탕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비빔밥이에요. 네. 그래서 왜 국인데 비빔밥이지? 그거는 이제 만들어 보면 알게 되시고요. 그래서 함경도 방언으로 가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가리라는 말이 좀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사투리지만 되게 귀여운 말이라서 근데 가리국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함경도 이북 음식 중에서도 오늘은 함경도 토속 음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네. 정말 독특한 음식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네, 네, 잘 그럴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가리국을 이제 선보여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가리국은 이름은 되게 간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왜 복잡하냐 그랬더니 음식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여러 가지가 한 그릇에 다 올라가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탕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육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취향에 따라서는 선지나 우거지를 또 같이 넣어서 먹는 밥이기 때문에 이제 손질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미리 갈비탕을 좀 끓여놨어요. 그래서 갈비탕을 하실 때는 요즘 무가 좋잖아요. 그래서 무가 이제 시원하게 들어가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갈비탕 하실 때 육수를 내실 때도 넣지만 요거는 좀 이렇게 같이 하실 때도 무가 조금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를 요즘 또 제철이기 때문에 무를 조금 넣겠습니다. 그래서 무는 이렇게 나박썰기로 조금 썰어주시고요. 큼직하게 썰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거지가 들어가는데요. 우거지랑 시래기 구분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김장철에 이제 저희 수업 오신 분들도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거지는 배추를 데친 게 우거지고요. 그 다음에 시래기는 무에 달린 무청을 이제 삶은 게 시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거지를 드실 때는요, 끝부분에 이렇게 절개하셔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조금 벗겨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일로 양념이 골고루 배어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우거지를 맛있게 하는 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좀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거지는 그냥 써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쭉 찢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우거지는 찢어서 썰는 거랑 또 이렇게 찢어서 우리가 또 먹는 거랑은 또 식감도 틀리고 맛도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서 준비하시고, 아, 나는 이렇게 너무 먹기 불편한 음식이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은 송송 썰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송송 썰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지도 준비를 해놓고 사실상 이렇게 준비가 조금 번거로운 거지 실질적으로 뭐 끓이는 탕밥이기 때문에 하시기는 또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두부를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부도 뭐 다른 처리를 할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두부를 한 반모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리 파도 조금 썰어 놓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육회가 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육회를 또 미리 무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진 파를 넣고 육회 고기를 신선한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육회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데요. 고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탕에도 고기를 넣어서 먹는데 그럼 안에 보면 갈이라 그래서 우리가 갈비를 넣었잖아요. 갈비도 넣는데 그 안에다가 또 고기 육회도 또 올려? 그런데 육회는 국물에 담게 되면 익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맛이 안 어울릴까 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육회를 하고 국을 담을 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먹는지.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육회는요. 배즙이 들어가고요. 양파즙, 마늘, 생강즙, 참기름, 소금 조금, 간이 잘 배이도록 조물조물 묻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육회를 양념이 배이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비탕을 한번 끓여 보도록 할게요.
자, 갈비탕이 이제 미리 끓이는데요. 제가 입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보통 갈비는 핏물을 이렇게 물에 갈비를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생갈비일 경우에 물에 담가서 핏물을 충분히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핏물을 빼시고 물에다가 삶아서 거품을 살살 걷어주면서 깨끗하게 뭐 무나 배추 뭐 그런 거를 조금 같이 배추 아니 무나 이제 뭐 대추 뭐 이런 거를 조금 넣어서 이제 냄새를 없애면서 끓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선한 고기들은 대부분 냄새가 없어서 그냥 뭐 파나 양파 정도 넣고 그냥 끓이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맑은 지금 육수를 준비해서 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물을 부어주시고요. 갈비를 넣어서 끓여야 되겠죠? 이제 무도 같이 무는 육수할 때 넣으시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이시는 것도 맛이 좋아서 요즘 이렇게 제가 무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거지도 빨리 익어야 되니까 우거지도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우거지도 적당히 넣어주겠습니다. 우거지를 갈비탕 끓일 때 이제 이 갈비탕 배우실 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우거지를 갈비탕 국물에 넣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갈비탕 이 육수를 낼때 배추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섬유질이 다 파괴되고 으끄러지고 국물이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익히시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배추를 반드시 따로 삶아서 우거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는 이제 다대기를 만드는데요. 다대기라는 말이 일본 말 같잖아요. 근데 다대기도 함경도 방언입니다. 다대기는 고추 양념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대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기도 물을 조금 밀어놓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다대기를 만들 건데요. 양파즙, 고춧가루, 생강즙, 마늘, 간장. 다대기는 뭐 별다른 건 없고 요렇게 해서 이제 불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미리 해서 불리는 이유는 고춧가루를 바로 넣게 되면 고춧가루 날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다대기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불려놔야 매운맛도 더 강해지고 고춧가루는 조금 덜 넣어도 되기 때문에 텁텁한 맛도 덜해지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대기도 준비해 놓고요.
끓는 동안 아까 우리 두부도 지금 따뜻하게 자 이제 다대기 이렇게 아까 육회랑 미리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두부 이렇게 미리 잘라놨잖아요. 두부를 그냥 먹으면 생맛이 나니까요. 이렇게 국물 위에 올려서 두부를 찌도록 할게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의미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 끓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탕 음식은 우리가 보통 끓이는 게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번 옛날에도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어디 여행 가시고 그럴 때 자꾸 이렇게 탕을 끓여놓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먹기가 참 좋잖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떠먹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거는 일반 그런 사골이나 곰탕 같이 또 이렇게 사골이나 곰탕도 간단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있는 음식 같아요. 제가 이북 음식을 소개해드리면서 참 보면은 이북 음식은 정말 다양하게 까다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북 음식은 약간 잡채? 이 남쪽 음식 중에 왜 잡채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잡채는 여러 가지 음식을 따로 볶아서 나중에 면을 삶아서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합쳐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북 음식은 다른 모든 만두도 제가 그랬죠. 만두도 다 다지고 으깨고 따로따로 양념해서 또 합쳐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만두에 푹 싸서 합쳐서 먹는 거고요. 자, 지난번에 온반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온반도 보면 녹두전도 부쳐야 되죠. 고기도 찢어서 양념해야 되죠. 나물도 따로 부쳐야 되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결국은 한 그릇에 합쳐서 또 먹게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이 많은데, 보면은 너무 다양하게 음식을 복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북 음식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전수를 해드리면서 보면은요, 음식은 결국 정성 아닌가. 요즘은 음식이 우리 간소화되고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재밌게 음식을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저도 이렇게 미슐랭이나 그런 식당들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큰 접시에 막 음식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조금 나오는데, 다양한 맛과 향과 그거를 각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 이렇게 음식도 보면은 그런 것이 결국은 한식인데, 지금은 조금씩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많이 보급하고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음식을 간소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고 조금, 배우고 알고 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이북 음식 바로 알기를 기획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음식이 이제, 오늘은 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게 원래는 비빔밥이에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비빔밥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불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음식을, 탕인데 탕그릇에 국물하고 같이 담기면 탕이죠. 물론 탕이에요. 이제 가리국이라고 하는데 가리국 탕반이라 그래서 같이 꼭 밥을 말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장국집 가면 막 따로 국밥도 있고 뭐 이렇게 말아져 있는 국밥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북한, 그러니까 이북의 토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토렴 아시죠?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가 해장국 뚝배기를 쑥쑥 넣어갖고 그릇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밥을 한 그릇 담고 불을 잠깐 줄이겠습니다. 두부는 살짝 꺼내두겠습니다. 조금 푹 끓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탕을 토렴하는 거잖아요. 그릇을 담갔다가 밥을 떠서 넣고 또 그릇에 국물에다가 밥을 헹궈서 밥을 따뜻하게 그거는 이제 밥을 식지 않게 하려는 또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국물을 끝까지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북에도 똑같이 토렴하는 이 탕국이라면 단연 이 가리국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저희가 오늘은 이제 뭐 가마솥에 끓이지 않지만 보통 탕을 우리가 이런 작은 그릇에는 안 끓이잖아요. 큰 솥에다가 엄마들이 끓여도 곰탕솥 이렇게 큰거 집에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밥을 이제 담아서 그릇에 담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물을 이제 뭐 그릇을 담진 않죠. 뭐 요즘은 또 위생상 토렴을 하지 말아라 막 이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토렴이라는 것 자체가 국물을 밥을 데운다는 거니까 국물을 떠서 밥에 여러 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밥이 더 먹을 때 탄력이 있어지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더 따끈하게 오랫동안 보온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토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가리국이고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먼저 토렴해서 담은 다음에 우거지, 갈비. 아, 그리고 오늘 그 레시피에 보시면은 그 선지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선지들을 잘안 먹으니까 원체 또 구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파는 곳도 별로 없고 선지를 또 손질하시는 것도 어려워하니까 영업 집이 아닌 이상은 가정집에 판매하려고 정육점에서 갖다 놓기에는 그 조금 애매해요. 선지라는. 근데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리국에도 선지가 원래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선지는 우리가 드실 때도 해장국도 저 선지 빼고 주세요. 막 이렇게 하듯이 저희도 이렇게 가리국을 저희 매장에서 옛날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선지는 빼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선지를 빼고 그냥 일반적인 가리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지 손질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실까 봐요. 근데 손질하시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근데 조금 징그럽죠. 생피가 굳은 거라서 좀 징그러우실 수 있는데요. 끓는 물에다가 이제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를 이제 팔팔 끓을 때 넣었다 빼서 이제 약간 우리 순두부처럼 뚝뚝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난 선지 마니아인데 선지 너무 좋아해 그러는 분들은 끓는 물에 뭐 생강이나 뭐 그런 소금을 조금 넣고 팔팔 데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순두부 아시죠? 순두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넣듯이 몇점 넣어서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선지도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다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뭐 호불호가 있어서 지역마다 또 이렇게 선지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가 없이 이제 육회로 이제 또 드시는 방법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팔팔 잘 끓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끓이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끓을 때 아까 제가 토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그릇, 탕그릇 하나 준비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토렴은 이렇게 밥을 담아서 그릇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릇도 데워주고 밥도 데워주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제가 국물을 부어서 토렴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밥도 훨씬 더 고슬고슬하게 드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국물을 담았다가 뺐다가 담았다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밥에 있는 그 쌀의 전분질이 또 호환돼서 국물이 부드러워지기도 해요. 전분기가 나와서 아마 그래서 토렴을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토렴을 한 다음에 이제 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가운데 제가 놓고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릇을 두시고요. 토렴한 밥을 담아주시면 돼요. 깔아주시고요.
45. 우거지 아까 끓인 거 우거지를 좀 깔아주시고요. 순서대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깔아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우거지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비를 또 먹기 좋게 갈비를 넣겠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이런 또 갈비탕이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국물을 아까 이제 익혔던 무와 국물을 조금 부어줄게요. 국물을 넉넉히 부어주고요. 보시면 두부예요. 아까 우리 두부 미리 데쳐놨었잖아요. 두부는 생두부를 올리면 맛이 없어요. 비린내 나고. 그래서 아까 끓는 물에 잠깐 데쳐서 간도 배이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를 높게 올리는 거예요. 두부를 올려놨어요. 보이시나요? 자, 두부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셨던 육회. 육회를 도대체 어디다가 넣는지, 끓는 물에 육회를 넣으면 굳이 육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육회를 골고루 무쳐놓은 육회를. 자, 짜잔. 어디에다가 올릴까요? 자, 여기 바로 두부 위에 올린답니다. 두부 위에 이렇게. 이북 사람들이 원래 손큰거 아시죠? 그래서 탕을 하나 먹어도 크게, 국수를 먹어도 기본을 세 그릇씩 먹어요. 아가씨도 세 그릇씩 먹는답니다. 그래서 손이 크고 큼직하게 이렇게 음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궁금증이 해소됐죠? 이 육회는 시원하게 이렇게 무쳐 먹는 건데, 끓는 물에 넣었을 때, 익으면 어떡하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두부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준비는 다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파도 좀 썰어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올리시고요. 아까 준비해 두었던 이거는 다대기예요. 다대기는 함경도 사투리로 고추 양념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먹는 방법이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갈비탕은 이렇게 끓였어. 근데 이게 왜또 비빔밥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 제가 드시는 방법은, 보통 이제 보면은, 이북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술과 함께 반주를 하시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선주후면이라 그래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말 많이 아시잖아요. 그 평양냉면을, 그러니까 술을 마신 뒤에 면을 먹는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시고, 원래 이북의 대표적인 술 있잖아요. 소주. 전통 소주. 소주가 원래 이북 지방의 술이에요. 그래서, 개성 소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판 술로는 문배술, 감홍로 이런 것들이 다 이북의 전통 소주랍니다. 그래서 술과 함께 항상 반주를 하시기 때문에 식사와 그래서 독한 술을 먼저 드세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국물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자
먼저 이 육회가 뜨거워지기 전에 육회와 함께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술을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육회를 먹고 그러면 육회를 한점 올리는 이유는 술을 과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소주는 독하지만 과음하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한 점에 술한잔 정도 반주로 그래서 한 점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한 점을 올리고 그러면 육회가 이제 이렇게 해서 술과 한잔 이렇게 먹는 안주라면 에피타이저 같죠? 느낌이? 그런 것처럼 이제 드시고 나면 술을 쫙 먹었으니까 이제 국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물을 또 떠서 국물을 후를 마셔요. 국물을 마시면 아, 또 이제 술이 한잔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또 술을 한잔 먹고 이번에는 갈비를 뭐 간장이나 뭐 이런 다대기를 조금 올려서 갈비를 또 뜯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갈비살을 조금 이렇게 우리 뜯다 보면 부스러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비살과 함께 이제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밑에 국물을 쭉 마셔요. 그러면 속이 쭉 내려가게 이제 편안하게 드시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면 우리 아까 우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두부 이런 게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그러면 여기 우리 이렇게 남쪽 음식처럼 두부김치처럼 이렇게 떠먹느냐? 그게 아니고 두부는 다 숟가락으로 으깨요. 숟가락으로 으깨준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혹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면 선지를 넣으셔도 좋아요 했잖아요. 선지도 으깨지잖아요. 그래서 선지도 으깨요. 그래서 두부도 으깨고 선지도 으깨고 다 으깬 맛이 그 비빔밥에 저는 먹어봤으니까 자꾸 침이 넘어가서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선지랑 두부를 으깬 다음에, 자, 이제 그 다대기가 이제 발휘할 때죠. 그래서 다대기를 넣고 빨갛게 비벼서 먹는 방법이 바로 이 가리국 탕반을 드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가리국 탕반을 드실 때 그렇게 드시고요. 그걸 왜 비빔밥이라고 하냐? 그렇게 원래 국물은 그냥 안주와 뭐 고기도 안주와 다 먹어버리고요. 그 국물이 자작하게 남았을 때 밥을 비벼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죠. 그래서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남쪽에는 우리 전라도 전주 비빔밥 유명하잖아요. 북한도 되게 특이하게 탕이 유명한 곳, 만두가 유명한 곳, 만두도 다 저녁이 먹진 않아요. 그리고 또 떡도 저녁이 먹진 않아요. 다 특이하게 이북 음식은 그 지역에서 딱 먹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어요. 뭐 우리는 뭐 잡채도 먹고 전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유명하면 이것만 쭉하고 먹고요. 그러는 습성이 좀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해주에 갔더니 해주에 전라도 우리가 전주에 전주 비빔밥이 있다. 그러면 황해도 해주에는 해주 비빔밥이란 게또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그 지역엔 또그 해주 비빔밥만 먹는데 그 해주 비빔밥도 이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해요. 근데 이 가리국을 함경도 지방 분들은 가리국을 드시니까 여기다가 밥을 말아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편하겠어. 이렇게 해서 약간 해주 비빔밥의 그 원형을 가지고 와서 가리국에 말아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이제 뭐 썰이겠죠. 이제 전해 내려오는 저도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해주 비빔밥을 본떠서 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함경도에서 유명한 가리국에다가 그렇게 밥을 넣어서 먹기 시작했고 다대기는 그 비빔밥을 해먹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합쳐 먹는 음식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갈비탕은 다 끓여 보셨잖아요. 그리고 레시피도 여기저기 많고요. 특별한 레시피는 없어요. 갈비탕을 잘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비탕을 끓여 놓은 다음에 이제 우거지. 지금 제철이니까 무나 우거지를 좀 곁들이면 맛있어요. 그래서 무나 우거지를 또 준비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두부, 뭐 육회. 육회가 좀 어려우셨을라나요? 근데 뭐 육회도 요즘은 양념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희 레시피가 또 간결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육회 고기 준비해서 좀 썰어서 양념 묻혀서 준비해 놓으시고 두부는 뭐 사니까 두부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 갈비탕을 끓인 다음 무와 배추를, 그러니까 우거지를 넣어서 끓인다. 그리고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두부를 살짝 넣어서 좀 쪄서 좀 식혀준 다음에 이제 탕에 담을 때 이제 밥을 깔고 우거지 깔고 갈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를 올리고 그 위에 육회를 올려서 육회가 뜨거워지지 않게
밑에 국물에 닿지 않도록 높이 올려준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높이 올려놔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육회가 뜨거워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 음식이다. 보통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생소한 이름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갈비탕에다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갈비탕에 밥 말고 뭐 우거지가 들어있고 좀 특이한 건 두부와 육회가 올라가서 좀더 색다른 맛이 아닐까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요런 음식도 있다. 함경도 지방에 오늘 가리국. 되게 특이한 점은 두부를 올려서 육회를 올려서 반주와 함께 먹는 안주 같은 탕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저는 이제 요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마지막에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주신 게 네. 너무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네네네. 정말 옆에서 같이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너무 재밌는 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새 정말 날씨 춥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으면 되게 든든하고 따뜻한 음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저희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지금 각 채널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 가리국 이름도 재미있고 두부랑 육회가 올라간 게 독특한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정말 이한 그릇에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갈비탕은 우리가 네. 흔히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저는 또, 이 가리국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고 있는 곳이 없어요. 한 네. 곳? 옛날엔 저희 매장에서 팔아가지고 저희 집? 뭐두 군데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가리국은 판매가 안 되니까 되게 왜냐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육회를 준비해서 음식이 아까도 옆에서 보셨지만 진짜 정성을 다하는 음식이잖아요. 제가 오늘은 빠르게 하려고 갈비탕도 간소간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지만 실제로는 갈비탕 끓이고 육회거리 준비하고 이러는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네. 질문을 하나 볼까요? 네. 아, 갈비탕 집에서 맛있게 끓이는 법 가르쳐 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갈비탕 집에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요. 일단 진짜 좋은 갈비를 사셔야 되고요. 핏물이 잘안 빠지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핏물을 충분히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물에 핏물을 충분히 담가서 빼주시고요. 뭐 양이 많지 않으면, 뭐 4인 가족 기준이면 한 30분 정도 담그시면 되고, 양이 많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담그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핏물을 충분히 빼고 물을 갈아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깨끗한 물에 넣어서 하시는데요. 요즘은 겨울 무가 맛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양파나 그런 대파보다는요. 무를 좀 넣고 무와 뭐 대파, 무와 양파 정도 넣고 끓이시면 양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이 돌아서 갈비탕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제철에는 무를 좀 넣고 끓이면 시원한 맛이 납니다. 오히려 냄새 없앤다고 월계수잎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넣으면요. 삼투압 현상으로 이상한 냄새를 오히려 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끓이는 게 사실은 되게 맛있는 비법입니다.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고 빼려고 해보세요.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선생님, 저희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신청해주신 분 중에 나만의 사연 입력해주신 분 계세요. 그런 그러세요. 분께는 오늘 저희 진행한 식재료 하나 보내드릴 아, 건데, 네네.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먼저 지금 병금실님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병금실님께서 늘 바쁘신 아빠가 고등학교 입학시험 끝나고 나오는 날 마중 나오셔서 사주셨던 음식이 갈비탕이래요. 근데 네. 그때는 그냥 아빠가 갈비탕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추웠던 날 따뜻한 네.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네, 마음이에요. 아빠 보고 싶다고 남겨주셨네요. 되게 그러니까요. 따뜻해요. 저도 왠지 갑자기 코끝이 짝 찡긋해지는 아빠야. 우리 엄마 얘기만 들으면 눈물 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닌데 갑자기 코가 찡해지고. 네. 병글씨님, 저희한테 연락 맞아요. 주시면은 네. 식재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한분 계신데요.
이미정님이세요. 이미정님은 아, 가리가 갈비라는 함경도 방언인 걸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갈비탕이라는 게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제는 너무 흔해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다고. 이북식 가리국은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라고 맞습니다. 남겨주셨네요. 진짜 맛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희가 이제 가게를 할 때는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저희가 좀 매장에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었는데 이 가리국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진짜 연이어서 오실 정도로 그렇게 마니아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해먹긴 어렵지만 조금 되게 업장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해서 판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갈비탕은 정말 뭐다 끓일 수 있죠. 아까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냥 흔하게 끓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면 또더 따뜻하고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담아놓은 모양도 일반 육회가 올라갔고 두부가 올라가니까 뭔지 모르게 되게 더 푸짐하고 그쵸.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식으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서 충분히 사용하는 재료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잠시만요. 아, 네. 그건, 네. 저희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 뭐지? 비만 건강 잡을 수 있는 건강밥상으로 찾아뵐 거예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뵐 거고요. 저희 오늘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대해서 각 채널마다 만족도사 링크 올려드렸어요. 꼭 제출해주시고 저희 오늘 간단한 밥상 여기서 일찍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